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새 대통령이 됐습니다. 새 대통령이 되면 우선 맨 먼저 뽑아야 될 사람은 비서실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제 청와대에서 직무를 하지 않고 약속대로 아마 광화문에서 직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직접 바로 들어갈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들어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리고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윤 후보는 당선을 확정 지으면 이번 주말 휴식을 취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인수위 구성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인을 가까이서 보좌 할 비서실장과 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윤 후보는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인선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3일 안 대표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인수위 구상부터 공동정부 구상까지 함께 협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윤 후보는 안 대표와 사실상 공동정부를 운영하기로 약속한 만큼 인수위 구성 조각 과정에서 그와 소통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윤 후보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인선은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업무는 정부의 조직, 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준비, 취임 행사 관련 업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규모가 180여 명,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가 150여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후보 인수위도 2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에서 선출돼서 곧바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를 꾸리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늦어도 다음 달초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와 상의를 거쳐 4월 중순부터 각부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지명 후에 국회 인사위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통상 20일 안팎이 소요되고 비서실장 등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4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서실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제원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측근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 측 인사는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발목 잡히지 않도록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치밀한 사전 준비와 인사검증 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엄청난 비전이 있는 그러한 역사의 출발점으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거보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안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정권 하나의 주주로서 이 공동정부의 당사자가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아, 향후 거취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의 기자가 취재한 그런 기사물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인해서 정권 대주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를 약속했던 안 대표는 행정부 입성을 비롯해 차기 당권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기 당권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꾸려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안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대표는 10일 윤 당선인의 국민의힘 대표
상황실 당선 인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과 똑같이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안 대표는 이날 윤 당선인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과 함께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 합당 마무리를 짓고 더욱 외연을 넓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훌륭하고도 성숙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진 대국민 감사 인사 자리에서도 안 대표님께 감사드린다고 안 대표를 상당히 예우를 했습니다. 안 대표는 3일 야권 단일화 선언 당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입법활동을 했지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 업무를 하지 못했다. 또 새 정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만큼 초대 국무총리를 맡을 가능성도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서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안 대표는 내각에 입성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리급 기구인 가칭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한 뒤에 안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과학기술 인구 문제, 기후 위기, 연금개혁 등 국가 장기 과제를 담당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직후 합당을 약속한 만큼 안 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지사나 뭐 서울시장이나 자기가 또 이 정권과 이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아마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안 대표를 도왔던 일부 인사들의 경우 인수위나 행정부에 등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대표 본인을 비롯해서 안 대표 측에서 상징성 있는 인사들은 10명 정도는 새 정부 인재풀에 들어갈 것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대표의 그 정치적인 미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의 사감 때문에 고통을 안 후보에게 줘왔던 그런 것으로 미뤄볼 때 상당히 기싸움이 강해질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디까지나 싸움이니까 전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전투에 들어갑니다. 이준석은 당을 여러 번 흔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난리를 친 소요한 그거에 대한 평가 또 그 값은 또 응당 치러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는 관측입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당은 당의 영역이라고 대표로서 주도권 행사를 이미 예고한 상태인데 당명 개정, 최고위원 배분, 지방선거 공천 등 합당 조건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동정부 구상 역시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동시정을 약속했지만 정무부시장 등 일부 자리를 제외하고는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시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공동정부 상징성을 감안해서 인수위 시기부터 안 대표 측 인사를 기용하는 모양새를 갖추겠지만 이들이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2012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스스로 대선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철수 정치인이라는 소위 이미지가 각인된 점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본인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권 관계자는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고도 사퇴함으로써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라면서 안 대표가 야권 내 정치적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차기 대선까지 쉽지 않은 도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 대표와 함께 공동정부, 정부를 출범하는 이 모양새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권의 또 대주주로서 국민의당과 함께 가는 그러한 역할. 이준석은 이제 앞으로 안철수 당대표에 대한 상당한 예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정치권에서 자칫 잘못하면 퇴출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주위에서 내놓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던진 정치권에 대한 파문은 거의 파괴적이었기 때문이죠. 다시는 그러한 정치권의 일 개인이 감정으로 개인이 휘둘러대는 그런 정당 정치의 대표자가 이준석이 마지막일 것으로 판단되고, 이준석은 그에 대한 상응하는 소위 업보가 따르지 않겠느냐, 정치적 업보. 그것이 하나의 정치의 소위 생물이라는, 정치는 생물이라는 거기에 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그러한 코스를 밟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무척 솔직히 말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네. 국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또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이러한 대한민국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낼 때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랄 맛나고 신명나는 대한민국. 윤석열이 만들어낸다라고 했던 그 신화적 가치가 앞으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5년 동안 북한에 굴종하다시피 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그 바탕으로 해서 굳건한 한미동맹, 그 힘의 바탕으로 인해서 이 외교안보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는 법치의 대한민국, 과거처럼 법치의 대한민국이 신선하게 미래를 향해서 달릴 것으로 예측하면 그 자체로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안녕히 계십시오.